이번 사고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할 겁니다. 자, 저 앞에서 다시 이제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할 거예요. 여기서 우회전하러 들어가는 순간, 허허, 오토바이. 예. 아이고, 뛰어나가서, 네, 쫓아가서, 네,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회전해 나가는데, 우회전, 다시 이제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러 들어가는 순간. 자, 아이고, 오토바이랑, 깜빡이는? 깜빡 켰어요. 깜빡. 켜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 오토바이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오토바이 이쪽으로 직진하려고 했을까요? 여기 포장마차가 있어서 이처럼 직진이 안 되죠. 직진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오토바이는요, 블박차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오토바이도 같이 우회전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이렇게요. 여기서 블박차가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요 차도 같이 우회전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고라는 겁니다. 내가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도 이렇게 같이 우회전하다가. 어떻습니까? 블박차는 잘못 있나요? 만약에 내가 우회전할 때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지만 우회전은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야 되는데요. 우측 가장자리에 붙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여기서 우회전 마치고 다시 저쪽에서 우회전을 가려는데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으면 우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 근데 여기까지 노상 주차를 해주는 건 좀 그럼 좀 그렇다 이거는 에이 그 한 칸은 빼주지 왜냐면 이렇게 모퉁이는 원래 주차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노상 주차장 거기다 그려주면 그저 하나에서 돈 얼마나 더 들어온다고 위험하게 이댄 에이 그 도로관리청에서 저 구청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여기서 이 차 때문에 오쪽 오른쪽으로 더 붙지 못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토바이는 내가 보면 쇽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가다가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에서 호잉? 오토바이 보험사는 40대 60이라고요? 블박차 60%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요. 또 질문자측 보험사에서는 50대 50이라고요?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허허, 이게 같은 보험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요. 여하튼 간에 원래 60대 40대 50대 50이 보통인데 근데 60대 40이다. 50대 50까지 많이 나왔다. 아니, 또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예. 이번 사고, 저는 블박차한테 잘못이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직진해 갈 수는 있어요. 오른쪽 갓길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블박차가 꺾기 전에 오른쪽을 한번 봤을 때 왜 못 봤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블박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요. 여기서 이 그림들 앞에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들어왔다고. 이건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죠. 그리고 블박차보다 오토바이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하나의 차로 하나씩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럴 때요. 우회전할 때 혹시 오른쪽에서 내 갓길 쪽으로 옆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있는지 좀 봤을 때 그러지 못한 거. 그럴 때는 한 20% 블박차한테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우회전인데 더 빠르게 우회전하려고 그랬던 거 좀 말도 안 됐죠. 100대 0이어야 되겠는데요. 혹시 제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